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쇼 식스입니다. 자, 아마존 B 코스 같은 경우는 중상급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아마존 코스 같이 변별력이 있는 코스는, 그러니까 초보, 중수, 고수,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80의 램페이지 나가기로 한 안전하고 오래 타기 대명사, 상현님의 기록을 재볼 겁니다. 타는 자전거는 노매드. 제 노매드 단속반인데 자꾸 내가 위반하고 있는데 자꾸 타고 있어. 씨. 초보자의 명예를 걸고. 걸 명예도 없어. 씨. 아니 없어요. 명예도 그냥 없어. 초보의 명예를 걸고. 아, 명예를 안 걸고. 지금 레이스 중인 거 맞습니다. 여기가 흘러내려서 어려운 거야.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페달링 하고. 나이스. 레이스 중인 거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 돌, 돌 그냥 타고 내려가면 돼요. 돌 타고 내려가면 돼. 자전거, 자전거 다 왔다 이제. 오, 어림없는 소리. 목을, 그렇지. 빨리 하긴 했지만, 자, 빠른 수습 후에 다시 출발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레이스 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내가 스스로 내려왔다는 생각을 안 들고 초보자들은 그래도 좀 자세를 좀 가다듬고 와야 되지 않을까. 어렵다. 네, 생각합니다. 네. 영주가 얼마나 기록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아까 봤듯이 많이 와요. 나무 데크 부분에서 엄청나게 감속을 해야 돼요. 거의 걸어가는 듯이. 그리고 비가 왔기 때문에 또 어제랑 탔던 거라 코스에 아마 성격이 엄청 많이 달라졌을 거야. 땅이 좀 젖어가지고. 그런 거 차이가 좀 크지? 네, 좀 아무래도 어제보다는 코스 컨디션은 좀 떨어져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영주는 빠르니까. 네. 자, 비가 오든 말든 그래도 얼마나 자 기록 차이가 나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5분. 이 새끼 5분? 뭐야?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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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카레. 3분 카레. 3분 카레. 이진영이. 3분 라면. 저는 생생 우동이니까 4분 하겠습니다. 자빠지는 걸 상정했구만. 하고 한마디. 너무도 시간 낭비 안 할 거야. This is a reality. 아, 호기로운 출발. 나름 안정적인 듯? 어림없는 소리!
여기 조심. 와, 들어가기? 오. 아, 드디어 진입했습니다. 오, 좀 빠른 것 같은. 오! 안 돼! 넘어져서 시간 낭비 안 할 거야. 아닙니다! 괜찮아, 괜찮아. This is a reality. 레이스 1부다. 사장은 그냥 냈다 던지시네. 안 뛸라 했는데 영주가 뛰라는 것 같아서. 아, 이걸? 영주의 가르침 있고 돌 위에 랜딩한다고? 그쵸. 영상 찍고 있고 애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무난하게 가면은 싫어할 것 같은 거지. 약간 있잖아, 관종. This is a reality. 와, 와, 엉덩이로 그리고 싫어? 자, 두시 다시 온. 두시 다시. 어, 힘들어.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타셨어요.